자, 두 가지 시작한다. 에스. 인사에 집착하고, 잠깐만. 인사에 집착하고, 에스에 집착한다. 그리고 관사에도 집착한다. 모자에도 집착한다. 여기 동사 어디예요? 뭔가요? 제목부터 갈게. 동사. 일단 요거 뭐야? 이즈. 그쵸? 얘만 동사로 가도 되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가볼까? Going to가 뭐였지? 아니, 건어가 뭐였지? 답을 말해버렸어. Going to.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들아 be going to가 뭐라 그랬죠? 미래. 미래. 그쵸? 미래형 중에 하나. 그러면 지금 얘들아 요 지금 초록이 부분 자체가 조동사가 된 거잖아. 그러면 동사는 어디까지 가준다? 그렇죠. 체인지까지 가주는 게 맞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해석을 할 때 nothing까지 가서 그렇죠? 동사로 보고 같이 해석을 해주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을 거야. 뭐를? 나의 사랑을 누구를 향한? 너를 위한 해도 되고 그렇지?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을 해도 되고. 오케이, 너 때문에 사랑은 좀 이상하잖아. 그치?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을 바꿀 수 없을 거야. 자, 오늘 핵심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 가정법 과거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가정법 과거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앞에 있어! 저 파란색이 좋아. 자, 핵심 보세요. 이거 두 개 보세요, 여러분. Can you help me? 이거랑 Could you help me? 이거랑 차이가 뭐야? 자, 일단 겉으로 보는 얘들아 영어의 차이점은 이 부분이지. 그치? 겉으로 보는 영어의 차이점은 can이 could로 바뀌었어. 그럼 너희들은 이건 뭐로, 뭐가 뭐로 바뀌었다 그랬지? 현재형이 과거형으로 바뀐 것처럼 지금 보이죠? 그쵸?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러면 위에 거 먼저 해석할 땐 보통 이래 나 좀 도와줄래? 하고요. 밑에 거는 과거니까 나 좀 도와줄 수 있었어? 약간 이렇게 써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핵심적으로 하나 알아야 될 거. 이 아이는 두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다. 오케이? Can you help me? 이런 건 뭐예요? 나 좀 도와줄래? 하는 일반적인 말인 거고 이걸 could로 바꿔서 could you help me?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하면서 공손한 말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와 과거의 핵심이 아니라 동사가 과거형으로 바뀌었는데 얘들아 현재, 과거, 시제가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뀐 거다? 말투가 바뀐 거다. 이 말을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이 뭐냐면 동사의 과거형이 과거형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동사의 과거형이 과거형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딱 이 두 문장을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말투가 바뀌는 거야. 그냥 평범한 말에서 존댓말로 바뀌듯이. 그러면 이거랑 이거 보세요. 얘도 지금 얘들아 겉으로 보기엔 딱 뭐가 바뀌었어? No가 new가 됐고요. 과거형 됐지? 왜요? 너 또 정신 차려? 쟤 또 정신 차려? Will이 뭐가 됐어요? Would가 됐죠? 그럼 딱 얼핏 봤을 때 얘들아 동사가 뭐가 됐어? 동사가 이거 동사가 과거형이 됐네. 그렇죠? 그러면 위에 거는 내가 너의 폰 번호를 안다면 나는 전화할 거야. 밑에 거 내가 너의 폰 번호를 알았다면 전화했을 거야. 이렇게 적혀 있잖아 얘들아. 적혀 있는 걸로 봐서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동사의 과거형이
과거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 뭐다? 뭐 바꾼 거다? 말투를 바꾼 거다. 그럼 어떤 말투인지 지금 선생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이의 말투는 이거야. 내가 폰 번호 알면 전화할게. 깔끔하게 정말. 내가 폰 번호를 아는 조건이 주어지면 할 거야. 숨기는 게 하나도 없어. 그쵸? 그냥 깔끔하게 내가 전화하면 되지. 폰 번호 줘봐. 이러는 거야. 밑에 거 보세요. 아, 내가 폰 번호를 알면, 알았으면이 아니야. 알면 내가 전화하지. 지금 얘들아 말투가 바뀌었죠? 말투가 어떻게 바뀌었어? 약간의 아쉬움이 들어갔죠. 그치? 야, 내가 걔 폰번호 알면 전화하지 할 텐데. 그치? 그럼 지금 얘들아 이 아쉬움이 잔뜩 들어간 이 속에 얘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내가 걔 폰번호를 모르니까 지금 전화를 못하는 거잖아 라는 말이 숨어있는 거야. 그리고 근데 대놓고 말하면 야 내가 걔 폰번호 모르니까 못하는 거잖아 대놓고 말하면 되게 싸가지 없어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돌려 말하게 하는 거야. 야 내가 알면 하지. 어? 이 싸가지 없어 보이죠? 라고 말하니까 이게 딱 기억나지 않아? 캔으로 대놓고 말하면 싸가지 없어 보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쥬 하면서 한 단계 과거로 내려서 말하니까 좀 공손해졌죠. 그쵸? 지금 그냥 이것도 얘들아 대놓고 야 내가 모르니까 지금 전화 못하잖아 라고 말하면 싸가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과거형으로 해서 뭐예요? 돌려 말하기. 말투를 바꾼 거야. 이해됐어?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학교 선생님이 맨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우리나라 선생님이 다 하는 말이에요. 가정법의 과거는 현재사실에 반대. 이 말을 모든 선생님이 다 하셔. 가정법 할 때. 가정법의 과거는 현재사실에 반대. 그럼 얘들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보세요. 가정법의 과거는 현재로 해석을 하세요. 라는 거지. 그치? 근데 현재 반대라는 게 뭐야? 못한다는 얘기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할 거야. 얘들아 동사의 과거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 특히나 if를 만나서 그게 가정법이 되면 뭐라고요? 말투 바꾸기. 뭔가 아쉬움. 내가 못하니까 그러잖아. 내가 너였으면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 이것도 가정법이지. 그치? 내가 너면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 이것도 가정법이야.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세환아. 동사의 과거형은 과거형이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아니다가 아니라 아닐 수도 있다. 말투 바꾸기일 수 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피를 통하면서 얘기를 했냐면 자, if가 나왔어. 자, 보세요. 원래 우리 have부터 했었지. have부터 동사. 동사하는 것을 가져야만 한다. 그래서 have부터가 무슨 뜻이라고? must. 그렇죠. must. 반드시 동사해야 한다의 다른 뜻이라고 했어요. are은 root, 동사 원형이란 뜻이야, 얘들아. 오케이? 그냥 이렇게 동사라고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if랑 해석을 하려고 동사를 가져가고 나니까 지금 have부터가 아니라 뭘 썼어 얘들아? had to를 썼지. 그치? 과거형을 썼지. if랑 과거형을 썼죠. 그럼 여기서 쓴 과거형은 과거형이 아닌 거야. 그쵸? 여기서는 과거형이 아닌 거야. 내가 살았더라면이 아니라 내가 산다면 그냥 현재로 해석을 하는 게 여기 부분의 핵심인 거예요. 이 말이에요. 돼요? 만약에 내가 살았더라면이 아니야. 산다면. 왜 과거를 썼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왜 과거를 썼다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말투로. 오케이? 그럴 일은 솔직히 없겠지만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숨겨둔 어떤 말이 있다라는 거야. 아까 야 내가 알면 했지. 이런 느낌이. 오케이? 내가 만약에 산다면 뭐를? 나의 삶을 누구 없이? 네가 없이 산다면. 그치? 너 없이 내 삶을 살아야만 한다면. 했다면 아니야. 다시 한번 얘들아. 여기서의 과거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라는 말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산다면 자 니얼리는 얘들아 아예 얘랑 얘는 아예 다른 말이라고 했어. 신경 쓰지도 말라 그랬어.
리얼 자체가 가까운 가까이가 다배고요. 리얼리는 거의 동사하지 않는다. 라는 부사예요. 그래서 near me 이렇게 가는 거지. 내 근처에. 그쵸? 내 근처에 너 없이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살아야 한다면. 이거 과거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 오케이? 혹시라도 만약에 살아야 한다면 day and night 가세요. day가 혼자 나왔으면 이거는 날이라고 했겠지만 얘들아 day and night 들어가면 이건 낮과 밤이겠죠. 당연히 s 있으니까 어는 생각할 것도 없고요. 여기 더는 왜 붙었어요? 앞 문장 봐. 네가 없이 살아야만 하는 그 낮들. 그쵸? 그러니까 더가 되는 거야. 그냥 낮이 아니라 그냥 낮이 다가 아니라 너 없이 살아야만 하는 그 낮은. 그쵸? 우드 갑니다. 우드는 뭐라고 일단? 과거도 되고 미래도 되고 현재인데 과거도 되고 미래도 되고 과거의 미래도 되는 이상한 놈 아마도. 그치? 되게 많은 순간에 아마도라는 해석이 잘 어울릴 거예요 라고 선생님이 했잖아. 이것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내가 내 근처에 너 없이 내 삶을 살아야만 한다면 그 낮은, 그치? 너 없이 보내는 그 낮은 아마도 다 뭐일 거야? 텅 빈 상태일 거야. 너무 의미가 없을 거야, 이러는 거죠. 오케이? 너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을 거야, 이러는 거죠. 됐어? 자, 그리고 너 없이 사는 내 삶의 그 밤들은 또 왔어. 아마도. 심이 무슨 뜻이에요?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이거 선생님 얘들아 미리 만들어놨어. 쇼츠에서 한번 보세요, 얘들아. seem 형용사, 형용사인 것 같다. seem like 명사, 명사인 것 같다. seem to 동사, 동사인 것 같다. seem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것 같다.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so long 너무 긴 상태일 것 같아요 하니까 아무것도 안 벗고 그냥 sim 갔어요. 오케이? 네가 없이 보내는 그 밤들은 너무 긴 상태일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with you, 너와 함께라면 나는 본다, 뭐를 본다? 영원이라는 걸 본다. 그치? 오케이? 너와 함께라면 나는 영원히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쵸? 오케이? 그걸 봐서 알게 돼, 이해하게 돼, 이라는 거지. 오케이? 나는 forever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돼, 이러는 거지. 오케이? 아, 너와 함께 있으면 나는 forever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돼. 너무나 깨끗한, 아니지, 너무나 깨끗한 이렇게 명확하게 forever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돼. 이렇게 to는 약간 부정적인 거 너무 넘칠 때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선 긍정적인 거니까 so로 갈게요. 너무 깔끔하게 forever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돼. 자, 여기 이제 또 오늘 두 번째 포인트야. 오늘 아까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가정법, 그쵸? 동사의 과거형이 과거형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오늘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자, it, 우연히, it may be true.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아마 진실일 것이다. 진실일 것이다, 진실일지도 몰라. 그러면 이걸 과거형으로 만들어봐. 그건 진실이었을 수도 있어. 진실일 수도 있다, 그치? 진실이었을 수도 있다, 그쵸? 우리나라 말 되면 영어도 나올 수 있어요. 과거형 만들어봐. 일단 is은 똑같고요, 그쵸? True. 이거라서 아닐 것 같은데. 우리나라 애들이 얘들아 다 이렇게 말을 해. It might be true. 왜냐면 너희들이 잘못 배우는 게 있거든, 얘들아. 아까 can의 과거형은 could, 그쵸? 미래 과거형은 would, may의 과거형은
마이트. 쉐리가광이 슈드.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조동사 배울 때 초등학교 때 아마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오늘 또 생각해야 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얘들아, 조동사는 과거형이 없어요. 그냥 이걸 기억하세요. 딱 하나의 경우가 아까 can, could 이거거든. 할 수 있다, 할 수 있었다 이건데 그것도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오케이? 오늘 얘들아, 아까 첫 번째 동사의 과거형이 과거형이 아닐 수도 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또 꼭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이 뭐냐면 조동사는 조동사 자체로 과거형을 만들 수가 없다예요. 그럼 선생님 마이트는 뭐예요? 이거 얘들아 똑같은 말이야. 아까 캔이랑 쿠드가 똑같은 말이었던 것처럼 아까 노우랑 뉴가 똑같은 말이었는데 뭐만 달랐지 얘들아? 어감이랑 말투가 달랐던 것처럼 메이랑 마이트는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은 뭐야 얘들아? 일 수도 있다예요. 그럼 얘들아 완전 똑같은 말은 아니겠지? 이건 약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추측 30%야. 30% 정도 사실일 수 있어 이러는 거고 마이트는 뭐예요? 더 약한 거야. 한 10%에서 20%?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거야. 말투가 바뀌겠지,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It may be true. 30% 정도 사실일 수 있어 라는 거고요. It might be true 하면 아, 되게 가능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사실일 수 있어 이러는 거야. 이 말이 돼요? 그럼 지금 얘들아 조동사를 가지고는 뭐를 만들 수 없다? 과거형을 만들 수가 없다. 기껏해야 얘들아 메이가 마이트로 바뀌는 건 기껏해야 퍼센테이지 차이다. 어감의 차이다.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는 누구를 지금 뭐로 바꿔야 된다? 뒤에 있는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엿다가 필요하니까. 그치? 엿다가 필요하잖아. 자 그럼 비동사 갈게요. 비동사 1번 과거형. Was not. Or 저거 안 보여줘도 되지? 2번 have been. 3번 had been. 4번 used to 동사 원형. 물론 얘들아 이거 자체를 메인 동사로 만약에 썼으면 얘네들 사이에 차이가 있죠.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아니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정말 철저하게 과거형이 필요한 거야. 이 과거형들끼리의 의미 차이는 필요가 없어. 일단 여긴 철저하게 과거형이 필요해. 그래서 네 개 중에 뭘 선택하면 될까요? 저는 자꾸 왜요? 3번 선택해봤자 마이트 뒤에 동사원형을 돼가지고 이 말이 돼? 지금 얘들아 자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건 이해했지?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형을 4개를 했는데 이 4개 중에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게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갑자기 동사 원형은 왜요? 우리가 뭘? 조동사는 얘들아 도와주러 오는 대신에 딱 한 가지만 원한다. 뭐? 내 뒤에는 동사 원형만 와야 돼. 그럼 지금 얘들아 비동사의 과거형 중에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have, pp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얘들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야. 뭐 지금도 그렇고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오케이? 동사의 과거형 중에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애가 have pp밖에 없네.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이럴 때 그럼 have는 지금이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확히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과거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may have been true 이러면 아마도 과거에 그랬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might have been 하면 뭐라고 되는 거예요? 아마도 과거에 그랬을 거야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조동사를 과거로 내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메인 동사를 과거로 내려줘야 되는데 동사 원형으로 반드시 시작하는 메인 동사 과거형이 뭐밖에 없다? have pp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 다음에 have는 뭐로 해석한다? 과거에 그랬다 라고 정확하게 해석한다. 오케이? 30% 정도 아마도 과거에 그랬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해됐어? 그럼 may have pp랑 might have been이랑 똑같은 말인데 이것도 퍼센테이지만 제가 더 위에 게 조금 더 자신 있는 거죠. 여기 이해됐어?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너와 함께라면 나는 forever, 영원이라는 걸 되게 선명하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 영원할 것 같아 이러는 거지. 오케이? 물론 내가 아마도, 그쵸? 좀 자신이 없긴 하지만, 그쵸? 아마도 해보 뭐라고요? 과거에 그렇죠. 그랬을 거야. 그치? 물론 나도 과거에 그랬을 거야. 어디 속에 있었을 거야? 사랑 속에 있었을 거야. 그치? 있었다라고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 이동사는 사랑 속에 있었을 거야. 예전에.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더 살죠.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아마 나도 예전에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지. 너 말고 딴 여자도 만나본 적이 있어. 계속 이렇게 혼자 있었던 건 아니야. 나도 다른 여자들 과거에 만나본 적 있지. 근데 그것은 뭐야? 과거의 사랑은, 그쵸? 오케이? 과거에 내가 사랑에 빠졌던 과거의 사랑은 절대 느껴지지 않았어. 어떻게 느껴지지 않았어? 어떤 상태로? 강한 상태로 느껴지지 않았어. 자, 디스랑 댓 다시 갑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 자, 디스랑 댓 다시 갑니다. 디스는 얘들아, 뭐라고요? 가까운 거. 댓은 뭐라고요? 먼 거. 그럼 얘들아, 댓 스트롱 하면 얘들아, 그렇게, 저렇게 강한 이런 느낌이고요. 디스 스트롱은 뭐야? 이렇게 강하지 않았어. 그럼 여러분, 여기서 디스 스트롱이 이 사랑이잖아. 이 사랑만큼. 그치? 내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사랑만큼 강하지 않았어. 라는 거죠. 됐어? 됐어? 자, 우리의 꿈들은, 여기서 드림 명사예요. 우리의 꿈들은 그거다. 어떤 상태? 영한 상태. 이거 어떤 느낌일까? 우리의 꿈들은 어린 상태이다. 아직 동심이 있다. 아직 동심이 있다. 그것도 괜찮고요. 아직 순수하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또? 우리의 꿈들은 아직 어리다.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날 거야 라는 느낌이지. 왜냐면 미래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오케이? 우리의 꿈들은 아직 어려.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싶어 한 게 지금 얘들아 새싹이 나듯이 이렇게 다 자라나고 있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 막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건 아직 어려. 즉 이게 무럭무럭 자랄 거야. 우리가 사랑할수록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보스 뭐예요? 둘 다 리더. 이건 둘 다, 이건 딱 두 명이야. 둘 다 다 그렇다. 리더는 딱 둘이 있는데 걔네 다 아니다. 이것도 쇼츠 선생님이 만들어놨지. 그쵸? 자, 우리는 둘 다 no, 알아. 뭐라는 것을 알아. 또 한 번 1번이 숨어있죠. 오케이? 우리의 꿈들은 아직 어리고 즉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날 거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거는 우리는 둘 다 알아. 뭐라는 것을 알아? 우리의 꿈들이 앞으로 뭐 할 거라는 걸 알아? 가져갈 거라는 걸 알아. 우리를. 우리를 가져간대. 어느 곳으로 가져간대. 그치? 그러면 이거 가져가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려가다. 납치해가는 거잖아. 그치? 우리를 납치해갈 거야. 그치? 어느 곳에? Where 보여줘야 돼? Where 1번? 어디서? 어디서 어디로? 2번? 동선을 했던. 세연아, 동사는 했던. 3번, 어디서 동사하는지. 동사는 장소, 곳으로. 그쵸? 그럼 지금 여기 3번 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꿈들이 우리를 데려갈 거야. 어디로 데려갈 거야?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데려갈 거야. 됐어?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데려갈 거야. 뭐 하는 것을? 가는 것을. 가기를. 다음 시간에 얘들아 시험 볼 때 여기 지금 숫자 있는 것도 다 적어주세요. 거기 시험지에 없다고 그러지 말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Hold me now. 나를 잡아봐. Touch me now. 나를 만져봐. 하지 말고 얘들아. 그쵸? Hold me now. 내 손을 잡아줘. Touch me now. 나한테 닿아줘. 이거지 얘들아. 그치? 나한테 닿아줘 라는 표현이 여기서 얘들아 어떤 나,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얘들아
내 손을 잡아줘, 그리고 나한테 닿아줘 라는 건 얘들아 내 마음에 닿아줘의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hold me는 얘들아 자, 내 손이나 내 몸, 나를 안아줘, 내 몸을 잡아줘의 느낌이고요. touch me는요, 내 마음을 잡아줘, 안아줘의 느낌이겠죠. 이게 여기 지금 얘들아 주인공이 없이 동사로 시작하는 건 무슨 문장? 오랜만에 하죠. 명령문. 그쵸? 이렇게 해줘. 네. 오케이. 자, 나는 원한다. 이미 동사가 있어요. 그럼 안한다에서 don't는 무슨 동사? 조동사. 조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중에 조동사. 그쵸? 일반 동사랑 얘들아 비동사는 그대로 붙을 수 없습니다. 여긴 조동사가 들어가서 not을 짊어지고 안 그런다 이렇게 가는 거였어. 오케이. 난 원하지 않아. 사는 것을. 1번 나오죠? 그쵸? 누구 없이? 너 없이는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 그래서 제목이 나오죠. 아무것도 여기까지. 그쵸? 아무것도 앞으로 바꿀 수 없을 거야. 나의 사랑을. 너를 향한. 너를 위한. 자, 나옵니다. should는 다 알죠? 해야 한다. should랑 똑같은 말이 뭐예요? ought to예요. ought to를 짧게 oral. t가 두 개라서 얘들아. 발음하기가 까다롭잖아. 그래서 oral. 이 oral, no. 그래서 나, 좀 이따 얘들아 노래 한 번 더 들어보면 얘들아 이 부분에서 이게 무슨 단어야 하는 단어가 나올 거야. 그게 바로 얘예요. 오케이? 이 oral, no. 이 oral, no. 이거예요. 오케이? 너 should know. 알아야만 해. by now, 얘들아. 지금쯤이면 알아야만 해. 여기 얘들 아무것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바꿀 수 없어. 너 지금쯤이면 알아야만 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만큼 많이 사랑한다는 거지. 야, 이 정도 말했는데도 모르겠어? 이러는 거지. 그쵸? 이 all I know by now. 너 지금쯤이면 알아야지 라는 거. 야, 이 정도로 말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 이러는 거지. 야, 이만큼 말했으면 얘들아 바보라도 알겠다. 이러는 거죠. 오케이? 자! 얼마나, 이것도 3번으로 가는 거지, 얘들아. 얼마나 많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이러는 거지, 얘들아. 이 all I know by now라는 표현. 너 지금쯤이면 알아야지 내가 너 얼만큼 많이 사랑하는지. 이 정도로 말했으면 알아야지, 이러는 거죠. 오케이? 또 말합니다.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하면서 그냥 떨어지는 말이죠. 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의문문이니까 전혀 아닌 거지. 오케이? 자, one thing, 한 가지 것이 있어요. 여기서 것 있으면 얘들아, what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 것 안 된다고. 자, 한 가지 것이 있어요. 대세 2번 갑니다. 어떤 것, 그쵸? 동사하는 것, 그쵸? 네가 할 수 있는 것, 근데 뭐 할 수 있는 것? 조동사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일 수 있는 것. 어떤 상태? 확신하는 상태일 수 있는 것. 여기서 오브 놓치지 마세요, 얘들아. 그것에 대하여의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 one thing에 대해서 네가 확신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 오케이? 네가 확신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네가 얘들아 이건 정말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바로 뭐야? 나는 앞으로 절대 요구하지 않을 거야. 자, 여기서 4의 별표 5개 하세요. 우리 wait 할 때도 얘들아 그냥 wait, 이유 안 하고 이 사이에 뭐 생겼었지, 얘들아? wait? for. 왜 생겼었지? 내가 기다림을 주면? 그렇죠. 네가 오겠지. 이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얘들아 ask for도 마찬가지예요. ask your love로 할게요. 여기랑 비슷하게. 그렇죠? ask your love 했어요. 그럼 얘들아 솔직히 ask가 요청하다니까 for 필요 없는 것 같잖아. 그치? ask your love 하면 얘들아 너의 사랑을 요청하다, 요구하다 너무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또 뭐가 생긴대? 사이에 for이 생긴대. 얘 생각하면 돼, 얘들아. 내가 요청을 하면 그거에 대한 교환, 등가 교환으로 뭐가 오는 거야? 너의 사랑이 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wait for 했을 때 for 놓치지 마 하는 것처럼 ask for도 얘들아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오케이? I ask for something이야. 그냥 ask something 하면 안 돼. 오케이? 자, 나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을 거야. 달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그쵸? 그거에 대한 내 요구에, 내 요청에 대한 등가 교환으로 뭐? 너의 사랑 more than 이상을 요구하지 않을 거야. 여기 for 잘 다시 한번 살릴게, 얘들아. 나는
자, 내 요구에 대한 등가 교환으로. 그쵸? 너의 사랑, more than 이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야. 무슨 말일까? 사랑만 요구. 오, 야, 나는 지금 선생님이 이 핸드폰 팔 건데 이 핸드폰에 대한 요구 만 원 이상은 요구하지 않을 거야. 이거 무슨 말이야? 만 원에 팔게. 줘. 어, 만 원만 줘. 이거지. 오케이? 만 원 이상은 요구 안 해. 즉, 만 원만 줘. 그럼 내가 요구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뿐이야 라는 거지. 그치. 네 사랑 이상은 요구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요구하는 게 딱 뭐밖에 없어? 네 사랑밖에 없어 라는 표현이에요. 뭐. 오케이? 오케이? 자, 아무것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바꿀 수는 없을 거야. 야, 이 정도로 말했으면 You are now 알아야지. 좀 알아먹어라. 좀 알아들어라. 얼마나 많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좀 알아먹어라. 이 정도 알았으면, 말했으면. 오케이? 자, 더 월드에서 왜 더가 들어간다고 했죠, 여러분? 이건 저번 시랑 시간이랑 연결하자. 어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 그쵸? 오케이? 전 세계가 아마도 조동사예요. 바꿀 수도 있을 거야. 뭐를요? 호울은 얘들아 100%예요. 내 전체의 삶을. 네, 스루 보세요. 스루 선생님이 저번에 무슨 그림 기록하라고 했지?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통해서.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통과해요. 그래서 얘들아, 책을 얘들아, 책을 앞페이지부터 뒷페이지까지, 책의 프론트 페이지, 맨 앞페이지부터 뒷페이지까지 하면 이 책을 전체 다 읽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 홀이라는 느낌이랑 스루라는 느낌이 얘들아 100%의 뜻을 가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 자체가 이거예요. 세상은 내 삶을 100%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놓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치? 내가 살면서 내 삶이 바뀌는 어떤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길 수도 있어. 내 삶 전체가 다 바뀔 수도 있겠지. 살다 보면. 하지만. 항상 하지만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라고 했어. 내 삶이 전체가 통으로 다 바뀌더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만약에 길이 있어. 그 길이 있어. 어떤 길? 앞에 있는 그 길이 있어. 그 길이 어떤 상태야? 너무 쉽지 않은. 그렇죠. 쉽지 않은 상태라면. 여기서 앞에 있는 그 길이라는 건 우리의 미래겠죠, 얘들아.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의 그 길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의 사랑이 앞으로 이끌어 줄 거야. 뭐를요? 그 길을.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쵸? 우리를 위해서. 또 뭐 for you 거냐. 오케이? 마치 얘들아, 그냥 특별한 별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의 별처럼이거든. 근데 가이딩 보세요. 가이딩 보세요. 일단 가이드는 뭐죠? 이끌다. 이끌다. 네. 길을 안내하다. 이거지, 그치? 그럼 길 안내하다의 ing 1번 갔어. 길은 안내하는 것. 길 안내하는 것. 아이고, 여기다 ing다. 길 안내하는 것 2번. 길 안내하고 있는. 길 안내하면 서. 이거 살짝 얘들아 길 안내하고 있는 별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거 해주고 싶어서 얘들아. 슬리핑 백 뭐라 그랬죠? 잠자고 있는 가방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잠자는 것과 관련된 가방. 웨이팅 룸. 기다리고 있는 방 아니라 그랬어. 기다리는 것과 관련된 방. 그래서 대기실. 스모킹 룸. 담배 피고 있는 방 하면 안 돼요. 뭐예요? 흡연하는 것과 관련된 방. 그래서 흡연실. 그럼 지금 얘도 얘들아. 길을 안내해주고 있는 별도 나쁘지 않은데 1번도 괜찮지. 길을 그렇죠. 길 안내 별 이거지 얘들아. 그렇죠. 길을 안내해주는 것과 관련된 그런 별이 있어. 밤하늘의 북극성 같은 거 보면 저기가 북쪽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별 있잖아 얘들아. 그렇죠. 그런 북극성 같은 그런 길 안내하는 거와 관련된 그런
그런 하나의 별이죠. 그쵸? 오케이? 그런 길 안내 별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를 이끌어줄 거야. 이쪽으로 가면 돼.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오케이? 그리고 나는 앞으로 있을게. 다시 한번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거기에 있을게. 당연히 너에게는 이상하죠. 너를 위해서. 만약에. 이거 솔직히 should 필요 없지. 만약에 네가 나를 필요로 한다. 면이죠. 자, 오늘 should 기억합니다, 여러분. 일단 should 얘들아, 너희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아까 order, ought to. 그쵸?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세요. if랑 됐을 때 얘들아, 혹시라도 만약에란 뜻이 있어요. 이거 얘들아, 그 should가 약간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이라는 느낌이 쓱 들어가 있어. 이것도 가정법 중에 하나긴 하거든. 이걸 가정법이랑 아까 연결해서 가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니까 얘들아, should라는 뜻이 해야 한다라는 뜻 말고 혹시라도 만약에 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지금 기억을 하세요. 특히 if 만났을 때. 그래서 그냥 if you need me 해도 되는데 should가 딱 들어서 혹시라도 만약에 느낌이 조금 더 살잖아. 혹시라도 만약에 네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 네가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가 있을. 괜찮지? 괜찮지? 너는 가질 필요가 없어. 뭐 하는 것을? 바꾸는 것을. 즉 돈을 붙이는 통으로 얘들아 동사할 필요가 없어. 야 너 바꿀 필요 없어. 그것을 바꿀 필요 없어. 여기서 그거 받을 거 없잖아. 여기서 어를 했어 얘들아.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단 하나도 바꿀 필요가 없어. 이러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아무거라도 뭐 하나라도 바꿀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거든 너를. 딱 왜 가실게요 얘들아. 길, 방법, 하나 더. 그 외모. 그렇죠. 외모. 모습. 그렇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거든.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 숨어있죠. 네. 네가 여기서 비동사 때. 이다. 있다. 그렇죠. 존재하다죠.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네가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don't have to change a thing이죠. 단 하나도 바꿀 필요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come, 가자, 나랑 가자. 이게 이제 미래를 설계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share, 공유하자, 뭐를요? 그 광경을, 그 뷰를, 여기서 뷰가 뭘까요? 너와 내가 앞으로 함께할 그렇죠 미래의 그 모습을 share 공유하자라고 했으니까 이거 미래를 함께 하자라는 표현이죠. 오케이. 자 영어가 좋아하는 구조 한 번 더 나옵니다. 나는 도와줄 거야. 네가 동사하는 것을 쓱 보면 얘들아 메인 동사 할포면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이나 to. 그래서 지금 여기서 메인 동사 메인 동사 help를 보고 두 번째 동사 동사 원형이나 to를 했어요. 그럼 지금 얘들아 아까 그거 기억나 얘들아? 너를 보면 내가 forever이라는 단어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 이 말 했었죠. 그러니까 야 내가 도와줄게. 네가 뭐 하는 거? 보는 거 도와줄게. 또 한 번 forever이라는 영원이라는 그 단어를 역시 또한 너도 볼 수 있도록 너도 알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내 손을 잡아 내 마음을 안아줘. 그치? 여기 나는 원하지 않아 사는 것을 너 없인. 대정 연결이 되죠 여기는. 그쵸? 아무것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바꿀 수 없어. 야 이 정도만 했으면 알아야지. 그치? 알아야지 내가 얼만큼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다시 한번 오브 뭐라고요? 대해서, 그치? 그거에 대해서 확신해야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야? 나는 네 사랑 이상을 등가, 그치? 교환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아무것도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을 바꿀 수는 없거든. 아직도 모르겠니? 그쵸?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 갑니다, 여러분. 자, 전 세계는 내 삶을 통째로 다,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다 바꿀 수도 있어.
하지만 내 삶이 그렇게 바뀌더라도 나의 사랑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됐어?